여러분, 비 하나 맘없이 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생활에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는 훨씬 더 큰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몰려와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말과 말의 충돌이 극단까지 가고 있습니다. 행동과 행동이 이제 각 지역에서 군사력 충돌이 바로 목전에 일어날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며칠 전에 엄마인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전쟁이 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 통합진보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혹시나 작은 무력 충돌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 매우 우려합니다. 혹시나 전쟁 한번 해보자, 누가 한번 이기나 보자, 이런 생각으로 서로 끝까지 달려갔다가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참극을 안길지 하는 데까지 생각하게 되면 정말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노원 주민 여러분, 저희 통합진보당은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그리고 평화가 우리의 살아갈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과 북, 미국이 극한 대립까지 치닫고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까지 비롯한 모든 나라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정부는 미국과 12조 원의 F-35 전투기 60대를 들여온다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전투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많은 미사일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책임있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책임있게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이고 또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소해 왔습니다. 전쟁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되고 참극을 혹시나 만들어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북에 특사를 보내서 직접 문제를 즉각적이고 그리고 단호하게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촉구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반도를 3월 초부터 두 달째 휩싸고 있는 이 전쟁의 먹구름이 빨리 가셔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서민들의 복지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아이들의 교육이 평등하며 그리고 아플 때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가 만들어낸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상급병실료 그리고 간병비 이런 것들 건강보험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취임하기 전에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다며 새누리당의 정책
일을 맡았던 분들이 대통령의 말을 뒤집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저희는 바꾸고 싶습니다. 약속한 걸 확실히 책임지시게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 저희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간병비 이제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그런 것 만들고 싶습니다. 공공보험 비정규직 해결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공부문 35만의 비정규직 가운데 20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단 800억 원의 후봉제 인상조차, 도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값이 올라도 안정되게 밥상을 차릴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계속해서 생산비 보장받으면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농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매해서 공급하는 제도, 바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진보당이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만들고 싶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생산비 보장,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밥상 안정, 저희가 책임지고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비의 부담을 이제는 간병비 10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 진보당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자고 했습니까?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북 간에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난 바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특사를 보내서 이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안정되게 풀어나가시라는 조언을 저희가 드렸고, 대화로 평화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를 색깔론으로 공격합니다. 노원 주민 여러분, 과연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쟁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참화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 누가 해소할 것입니까? 지금 이 시기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전쟁은 안 된다, 평화를 가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색깔론 공격이 계속 들어오지만 그래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살길이고 평화가 밥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얘기 드리고 또 드릴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만들자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서명운동을 저희가 전국 각지에서 함께 시민사회와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온라인에서든 또 오프라인에서든 함께 이름 하나하나 모아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색깔론을 들이미는 이유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주민 여러분께서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유신복체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서 발의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했던 색깔론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신의 부활입니다. 자신의 충성하는 사람이면 능력이 없어도 쓰겠다는 바로 그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 후보처럼 도저히 여당 의원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에 내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쓰겠다는 생각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미국 국적자였던 김종훈 내정자를 내정하는 것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유신부활을 막아주십시오. 독선과 분통의 정치가 벌써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의 위기를 틈타서 색깔론의 유형이 다시 70년대 독재 시절과 같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신독재 부활에 맞서지 않는 정치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정치는 국민을 위하지 못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몸보신하기보다 평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진보당은 그저 보수 언론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 부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으로 선명한 진보야당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진보 이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